안녕하세요. 다음 카페 데일리 플로트의 BJ입니다. 데일리 플로트 365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역시 고도 테크닉, 손가락 테크닉, 네. 각 소절을 4번 반복하시는 건데요. 악보 제공은 다음 카페 데일리 플로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데일리 플로트로 접속하셔서 악보 다운받으시기 바라고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입인서 쓰시고 등업 신청하시면 바로 해드립니다. 자, 악보를 보니까 라로 시작을 하네요. 보면. 자, 어제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articulation을 넣어서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articulation, 어떤 articulation을 넣을까? 이러면서 막 고민하면서 하는 거예요. 재밌게. 네. 그럼 오늘 어떤 게 할까요? 아, 일단 기본으로 먼저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한 다음에 어떻게 스타카토를 넣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영상에는 좀 새로운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타카토를 처음에 투투투투투투 요 영상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려워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스타카토를 어디다 갖다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걸 사연음보라 그러는데, 16분표를 4개 있는 거 사연음보라 그러는데요. 그 사연음보를 무조건 빠른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방 했던 것처럼 좀 빠르게 하시기도 하고 아주 천천히 하시기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전 영상들을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자꾸 저는 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 영상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숫자를 헤아리라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하나, 둘, 셋, 넷 하는 동안 제가 하나 더한게 있네요. 고개를 살짝 깔딱깔딱. 까딱까딱 거린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도 테크닉. 여러분들께서 정말 쉽지 않은 테크닉인데요. 이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면 정말 손가락 많이 돌아갈 거예요. 손가락 많이 돌리시길 원하십니까? 네, 정말요? 그럼 좋아요 누르시고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고, 내일 안 보면 아티큘레이션에 대한 더 많은 아티큘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요. 내일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